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인입니다. 올뉴 공감 영어 베이직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자, 새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해 나가면 여러분께서 가장 좋은 점수를 만드시고 쓸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가장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는지 그 왕도를 걸어보고자 여러분과 함께 가이드를 잡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이 OT 시간에는요. 베이직 영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학습 전략을 짜면 좋은지에 관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공부하는 게 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게리징 영어의 특징 간단하게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게리징 영어는 7문제 35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35점이라는 점수는 합격에 혹은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어 때문에 발목 잡히지 않는 거. 그래서 최소한의 합격 점수를 만들어 놓고요. 요걸 달성하고 나시면 이제부터 노리는 건 뭐냐. 여러분이 지원하는 청에 따라서 상대 점수 평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단 최소한의 합격 점수를 만들어 놓고 한 문제라도 더 맞추는 사람이 더 유리한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시고 그다음에 상대 등수에서 필수 점수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 노릴 수 있는 걸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남은 기간 동안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게리징 영어는 참 특이해요. 업무를 반영한 철저하게 업무가 반영된 직무형 생활 영어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냐면요. 일반적인 수능 공부나 토익이나 공무원 공부에서 하는 영어와는 사용하는 용어 자체가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용어 자체가 다르니까 같은 영어 단어라도 이쪽에선 이렇게 해석하는 것으로 외우셨겠지만 게리직에선 다른 용어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다른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연계가 안 되는 부분들도 꽤나 많이 있어서 이거 영어를 많이 공부하셨던 분들도 다시 암기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게리직 영어 에 특화된 부분을 꼭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중요한 특징 두 가지를 놓고 여러분이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특징을 하고 나면 여러분 머릿속에 두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첫째, 그래?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 둘째,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요 두 가지에 대한 답을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드릴 거예요. 첫 번째 무슨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실 텐데요. 요거 유형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설명을 먼저 드리고 나면 그럼 이 유형이 나왔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뭘 얼마나 공부해야 합격할까라는 전략적인 측면까지 이 시간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 유형 보겠습니다. 유형은요, 대표 유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유형을 끼워 넣어 봐야 이 범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유형 정리를 해보면, 대화형 문제, 단문형 문제, 장문형 문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전부 다 직무가 들어간 문제들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대화형 문제라도요. 뭐 여행 가서 쓸 수 있는 영어 이런 것보다는 고객과 직원의 대면 상황에서 보통 출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무가 반영되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직무 상황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지 혹은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가이드를 잡고 있으면 그러면 공부할 범위가 이만큼에서 확 줄어들게 되겠죠. 직무 상황만 우리가 배우면 되니까. 둘째, 단문형 문제요. 혹은 수거형 문제로도 불리는데요. 이거 빈칸형으로 가장 자주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단어를 넣거나 수거를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이 단어나 수거를 넣는 문제는 동의어도 아셔야 되고 동유어 아셔야 되고요. 반응어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비슷하게 대체할 수 있는 표현들을 한꺼번에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거 어휘로만도 풀 수 있는 문제긴 한데 이 어휘가 영어 어휘 중에서 뭐가 나올 줄 알고 그 많은 어휘를 다 외우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나올 확률이 높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나올 확률이 아주 높은 것부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단문형 문제는 그쪽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요. 장문형 문제 혹은 독해형 문제라고 하는데요. 독해형 문제도 직무가 반영되어 있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지문의 종류라던가 자주 출제되는 유형은 우리가 잡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업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어떤 지문이 등장을 하고 어떤 지문이 등장했을 때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고 그럼 보기는 어떻게 나올 거예요? 까지 제가 수업 시간에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어쨌든 대표 용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23년에 개편 공지를 하면서요. 5번에서 이렇게 출제할 것이라고 가이드라인을 잡아줬어요. 이 대화형 문제는요. 사실 두 가지 큰 유형으로 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짧게 해야 되니까 APAP 이런 식으로 대화문이 있다라는 걸 가정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사람이 막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고 나면 이 대화문을 다 읽고 나서 문제를 주는 유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A가 밑줄 친 이것처럼 말한 까닭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대화를 마친 후 B가 할 행동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전체를 읽고 풀어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빈칸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이러면 우리는 이 맥락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말을 들어갈 수 있게끔 골라야 되겠죠. 이게 대표적인 대화형 문제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23년에 5번에서 준 예시도 이렇게 생겼고요. 보기에 들어갈 말 골라야 되니까 물론 영어겠죠. 직무 상황에 관련한 이 표현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24년에 문제가 똑같은 유형으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지금 아직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재시생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예문 그대로 우리가 공감영어에서 정확하게 예측을 했고 여러분들 문제 푸셨죠. 그래서 선생님이 출제하신 줄 알았어요 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우리가 그대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무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을 했기 때문에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범위가 줄어드는 거예요. 영어 공부가 어렵고 막막하고 처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그러실 텐데 사실은 게리직 영어는 오히려 공부를 하기가 쉽습니다. 막연한 부분이 없거든요. 정확하게 짚어드릴 수가 있어서. 자,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풀면 될까요?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대화형 문제는 내가 해석만 할 줄 알면 가장 빠르게 가장 정확한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하시려면 이렇게 공부를 다 하고 나시면 이 부분만 눈에 탁탁탁탁 들어오실 거예요. 이게 제가 미리 공부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다 배우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자 내용 파악을 눈을 가늘게 뜨고 조금 뒤에서 딱 보시면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구나 보이는 거죠. 자 빈칸이 중간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앞뒤에 나와 있는 내용 파악하면 끝입니다. 중간에 무슨 내용이지 보는 거예요. 아 보낸대요. 뭘 보낸대요.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수업을 하지는 않았으니까 제가 키워드 몇 개만 하고 갈게요. 보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 무게를 잰다라는 표현입니다. Let me weigh it first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게를 재겠다 이러는 표현인 것 같고요. 그럼 무게를 잰다고 했으니까 무게 재는 내용이 등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2kg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말이 뭐예요? 무게 재는 상황에 관한 걸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탁 보여요. 우리 책에서도 예측을 했고 실제 문제도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on the scale 이 표현이죠. 스케일은 저울이거든요. 저울에 올린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넘길 수 있는 문제예요. 이거 다 읽으면서 하나하나 해석을 옆에 쓰고 이럴 필요가 없는 문제인 거죠. 이거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러 번 계속해서 훈련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주 빠르게 정답이 보이실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자, 24년에 실제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우리 교재에도 똑같은 구문이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똑같은 구문이 등장을 해서 여러분들 더 빠르게 푸셨을 겁니다. 자, 보낸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렇죠? 보낸다. 이거 프레서라는 거 우편 공부를 하실 때 필수로 암기 시켰던 단어인데 잘 깨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how long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에어메일은 5일 7일 걸리고요. 두 주가 배로 가면 걸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얘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나니까 I'll go with the second one이라고 했거든요. 두 번째 방법을 택할게요.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을 택했어요. 뭐는 얼마가 걸리고 뭐는 얼마가 걸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더니 두 번째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골랐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뭘로 할래요? 얘는 이만큼 걸리고 얘는 이만큼 걸려요. 둘 중에 뭐로 하시겠어요? 하니까 저 두 번째 거로 할게요. 이렇게 선택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뭘 더 선호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계속해서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반복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유형 볼게요. 아, 대화형 문제 전략 좀 볼게요. 어떻게 공부하면 되겠다 눈에 보이세요? 나오는 상황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오는 상황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반복되는 패턴들이 있어요.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시 문제에서도 등장을 했고 실제 문제에서도 등장을 했고요. 직무 상황이라는 것은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가 있을 수 있고 저런 주제가 있을 수 있지만 주제 자체가 많지 않아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패턴만 암기를 하시면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주 나오는 단어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셨다시피 단어 자체가 어려운 애들은 없죠. 그냥 아, 이 단어는 이런 뜻이구나. 아, 얘가 자주 나오는 단어구나. 이런 것들. 특히나 공감영어 베이직에서는 Part 1에서 어휘를 집중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요거 수업하시면 아마 아주 쉽게 문제 푸실 겁니다. 그래서 게리직에서 전문적으로 쓰이는 영어 표현 학습을 하시는 것이 첫 번째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유형도 볼까요? 수거형 문제 혹은 단문형 문제 이렇게 하면요. 이 단문형 문제나 수거형 문제는 빈칸형으로 출제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을 물을 수도 있지만 들어갈 수 없는 말을 물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말 고르면 보기가 4개가 나올 거잖아요. 하나, 둘, 셋인데 이렇게 보기가 4개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 말이라고 하면 어떤 보기를 하나 고를 거고 나머지 3개는 확실하게 답이 아닐 건데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좀 헷갈리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상황에 적합한 용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관용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수거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출제가 보통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저희가 있고요. 자, 또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수거형 문제 어떤 거냐면 조금 전에 들어갈 수 있는 말 했잖아요. 그럼 들어갈 수 없는 말도 물을 수가 있겠죠. 들어갈 수 없는 말을 골라야 된다는 얘기는 보기 하나가 만약에 정답인 경우 나머지 세 개는 똑같은 뜻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들어갈 수 있는 말일 테니까. 그러면 이건 또 동의어, 유의어 함께 공부해 두셔야 되겠죠. 이게 단문형 문제로 출제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작성해 주시겠습니까? 이 작성하다에 들어갈 수 없는 말 고르는 거였어요. 그럼 4개 중에 3개는 같은 뜻이라는 얘기잖아요. 문제 자체가, 이 수거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적절한 상황에 쓸 수 있는 표현들이 중요합니다. 이거 그냥 암기해서는 힘들겠죠. 그래서 적용할 수 있는 범주에서, 즉 직무형에 맞게끔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유형도 이렇게 실제 출제가 된 걸 보면 이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들 우리가 그 작년에 출제가 된 문제 그대로 예문에서 우리가 공부를 수업 시간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 요게 들어갈 말을 보시면 뉴 스탬프잖아요. 새로운 우표가 출시된다는 내용이었고요. 이 새로운 기념 우표가 출시가 되는데 이분을 기리는 의미로 출시를 한다라는 거였어요. 어떤 기념할 만한 일이니까. 이때 이분을 기린다라는 표현에 적합한 것들을 제하고 나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를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떤 수거가 나올 줄 알고 네 개를 다 외워놓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가장 자주 나오는 패턴, 수업 시간에 이거 알려드렸거든요. 이거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대용할 수 있는 표현들 암기를 먼저 해두시고 이제 최빈출 표현부터 암기를 해두시고 그리고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확장을 하냐면 어근이 되는 키워드가 있고요. 그러니까 핵심 어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어떤 전치사나 어떤 부사를 붙이면 의미가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붙이면 또 의미가 이쪽으로 가고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훈련하게 되십니다. 그러면 쉽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요. 작성한다라는 얘기에 해당하는 것은 fill은 채워넣는 거거든요. out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채워넣는다. 그러니까 기입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는 겁니다. write는요. 쓰는 거죠. down은 아래예요. 그래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 써넣는다라는 표현으로 가능했고요. complete는 완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칸을 작성한다라는 뜻의 대용 표현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를 1대1로 암기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베이직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시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1대1로 단어가 뜻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범주에 쓸 수 있는 용어 하나를 여러 가지 패턴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용 표현적인 수업을 하셔야 됩니다. 픽업은 고르는 거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말이었고요. 자, 24년에 기출된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look은 보다거든요. 보다. 근데 look 했을 때 look의 키워드가 look이에요. 보다. 그런데 look up 하면 위로 올려다보는 거죠. 그래서 올려다볼 때 사람이 있다. 그러면 look up 올려다
들여다보는 거니까 어떤 사람을 존경한다라는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냥 준비를 뭐 공부를 하고 있다가 look up 뭐 좀 찾아보려고 밑에 보고 있다가 고개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료 조사를 한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금 있잖아요. 홍용식이라는 사람이 계시고 이걸 look down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look down. 내려다보다죠. 그래서 사람이 저기에 있다면 깔보다라, 편마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념우표에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요게 정답이었고요. 요거 우리가 수거 패턴에서 필수, 가장 그 최빈출 수거 패턴으로 암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수업 시간에 같이 공부를 해두시면 그러면 내가 외워야 되는 필수 것들은 좀 줄어들고요. 확장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수거형 문제는 출제 가능성이 높은 최빈출 수거 패턴부터 먼저 잡아두시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핵심 구동사 원리를 알고 계시면 그 원리에 따라서 내가 암기하지 않은 것도 추측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훨씬 더 쉽고 재밌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유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형 문제예요. 독해형 문제 당연히 길겠죠. 그래서 예시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아니, 이 경우에는 또 문제가 뭐 이렇게 있어요. 직무에 관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치사하게 문제까지 이렇게 영어로 줬지 뭐예요. 그래서 문제를 읽는 법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합니다. 23년 문제에 이렇게 예시를 주었었고요. 그리고 24년에 똑같은 패턴으로 나왔고요. 이 패턴에 맞춰서 제가 똑같은 구문으로 만들어주셔서 여러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죠. 네, 제가 드렸던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됐었어요. 자, 뭐 아무튼 24년에 이렇게 됐습니다. 독해형 문제 역시 직무를 반영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무를 반영해서 최고에서 쓸 수 있는 독해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 고객들에 대한 안내란 말이에요. 뭐 안내 시작할 때 어떻게 했어요? Dear customer. 네, 사랑합니다 고객님부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에 자주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 패턴 중에서 수업 시간에 다 배웁니다. 근데 그 패턴 중에서 하나 나올 건데요. 이렇게 제가 핵심 구문만 볼 겁니다. 이것도요, 독해 공부하실 때 제가 훈련시켜 드리겠지만 쭉 눈을 가늘게 뜨고 멀리에서 보다 보시면 아, 배웠던 패턴들이 싹싹싹 보입니다. 고객에게라는 얘기잖아요. 저 고객님께 라고 했으니까 아, 이것은 고객에게 어떤 사실을 알리는 안내문이다. 바로 파악이 한 글자로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쪽 어느 위치에 어느 어휘가 나온다까지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웁니다. 근데 아, 지금 보니까 increasing 하면 증가하는 거거든요. charge pressure, cost 이 단어 몰라도 돼요. cost가 뭐냐면 비용이에요.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5% 인상이 있다 여기까지 가시면 뭐 끝났죠. 안내문인데 인상이 있다. 그러면 이 글은 왜 쓴 거예요? 인상하려고요. 뭐를요? 요금을. 그럼 단어 우리가 앞에서 대화형하고 수거형 할 때 핵심 단어 외우고 온단 말이에요. 이 단어 다 외웁니다. 그러면 단어 외웠고 내용 봐. 어느 줄에 무슨 단어가 있다. 아니면 자주 나올 수 있는 패턴이 이런 거다. 독해 시간에 파악이 되셨으니까 아, 이거 요금 인상한다는 거구나. 내용 봐. 끝. 문제. 정답. 이렇게 맞추실 수가 있겠죠. 하나 더 볼까요? 24년도 이제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 똑같은 식으로 돼 있어요. 이번에는 Dear Customer 하자고 또 귀중한 고객님께 소중한 고객님 이렇게 했어요. 아하. 고객님께 뭔가 안내할 내용이 있구나. 파악을 하시고 inform이 뭐예요? 알리다라는 뜻입니다. information 정보잖아요. 그래서 알리기 위한 안내문이구나. 첫 줄부터 파악 끝났어요. 근데 뭘 알리고 싶다고 했냐면 temporary 이것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웁니다. 단기의 일시적인 이런 뜻이에요. 일시적인. close에서 close가 뭐냐면 닫다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끝나는 거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닫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폐쇄라던가 이런 것들에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일시 폐쇄예요. 아, 그러면 고객에게 지금 이 글은 왜 썼어요? 일시적인 뭐를 폐쇄를 하기 위해서, 닫기 위해서 아, 일시적으로만 지금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요거를 안내하기 위한 글이다. 벌써 파악 끝났죠? 이걸 모르고 있으면 여기를 다 읽고 있어요. 시간도 많이 지나갈 거고 나중에 보기 보면 오히려 헷갈릴 거예요. 그런데 첫째부터 이렇게 파악이 딱 된답니다. 그러고 나면 많이 읽을 필요도 없어요. 아,
일시적 이용 중지를 공지하려고 제일 그럴듯하죠. 얘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가 나올지를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게리지 공부를 따로 하시는 거예요, 영어를. 자, 독해역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유형들, 높은 지문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시험에 나올 법한 것부터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감 영어 시간에 하는 건요, 게리지게 특화된 수업을 하게 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략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정리를 해보니까 게리지 전문 지문과 표현으로 학습해야 된다. 납득이 되시죠?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바로 내가 점수를 딸수 있는 합격선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점수를 딸수 있는 쉽고 자주 나오는 표현부터 먼저 공부를 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게리지 공감 영어의 프로그램을 보시면 이것부터 수업을 합니다. 세 번째요.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요. 이 게리지 영어 개편 초기예요, 지금.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나올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것을 예측하기에는 쌓여있는 기출이 적거든요. 그럴 때뭘 해야 되냐면, 물론 어떤 시험이든 좀 그렇긴 합니다만, 기본기를 꽉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본기를 꽉 잡고 있으면, 특히 영어는, 거기다 게리지 영어는 이 기본기에서 다 나와요. 얘를 어떻게 꼬냐에 따라서 난도가 올라가 보이기도 하고, 난도가 내려가 보이기도 하는데, 아무튼 나와 있는 건 직무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그럼 이 기본기를 꽉 잡고 있는 사람은 난이도가 출렁거려도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기본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수준에 맞게 공부를 시작하시겠지만,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건 기본기예요. 이것부터 꽉 잡고, 베이직 시간에 꽉 잡게 해드립니다. 나올 수 있는 거다 배웁니다. 실제로 빈출되는 표현도 다 배우고요. 그렇게 기본기를 잡고 나면 이제부터 내공 쌓는 거예요. 문제 풀이 방식에 대해서. 어떤 지문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이 지문이 나오면 뭐가 답이다.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는 스킬적인 것들은 문제를 풀면서 배우십니다. 그게 내공이고요. 문풀 시간에 배우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보자면 베이직에서 기본기를 만들어 두시고요. 문풀 시간에 내공을 쌓으시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공부할 내용이나 난이도나 이런 것들을 표로 구현해 보자면 요 정도입니다. 자, 이게 공부하는 기간이에요. 기간. 우리한테 남아있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공부 초기에는 여러분들 뭘 해야 돼요? 대화형부터, 어휘형 문제부터 공략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휘형 문제는요, 대화하고 수거형 문제 다풀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걸쳐있는 측면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난도가 낮은 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영어 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은 공부하기 전부터 겁을 내십니다. 왜냐하면 단어도 문법도 독해도 배워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또 외국어다 보니까 나한테 익숙하지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진입장벽이 있어요. 그죠? 진입장벽이 있는 편이에요. 아무나 다 진입을 할 수는 없고 용기를 가지신 분만 들어오실 수가 있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단 진입하고 나시면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끝날 때까지 계속 다 필요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어휘 잘 만들어 놓으시면요. 다른 뭐 문법을 공부를 하든 독해를 공부하든 기본적인 게 받쳐주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독해도 완전 처음부터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어휘가 만약에 받침이 된다. 그리고 요만큼도 하고 올라왔다. 수거형도 문법도 좀 보고 왔다. 그러면 여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기부터 시작하게 되잖아요. 공부할 거 요만큼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실 때에는 초반에는 암기할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만 단어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암기량이 있는 것뿐이잖아요. 초반 공부를 잘 마치시면 둘째 시간, 셋째 시간부터는 암기할 단어가 확 줄어들어요. 난이도도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꼼꼼하게 잘 잡고 가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치우고 설명 또 드릴게요. 대화, 수거, 독해역 문제를 하시면 난도가 이렇게 증가를 하고요. 우리가 여기서 키워드로 잡고 가야 되는 공부 내용은요. 어휘 먼저 시작하시고, 어법 그 다음에 넣으시고, 이 어법에 더해서 직무 독해, 즉 나올 법한 지문으로 학습을 하시고요. 학습하다 보면 마지막에 가서 문풀법까지 하시면 100% 완벽하게 게리지 영어를 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공부하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생각보다 재밌다라는 그런 측면들을 많이 느끼게 되실 거예요. 제가 또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감 영어 특징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첫째 특징이 뭐냐? 시험에 나오는 걸로 학습하는 거예요. 자, 저는 버리는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걸 챙겨야 되겠죠. 시험에 나오는 건 여기 있는데 범위를 이만큼 잡고 여기부터 배울 수는 없잖아요. 정확하게 직무에 맞는 걸 배우셔서 여러분과 저의 시간을 아끼고 핵심적인 것들을 하고 나면 거기다가 이제 가지를 치면서 난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이해를 바탕으로 재밌게 학습을 한다. 이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요, 영어는 단순 암기로는 못 풉니다. 단순 암기를 해야 되면 암기량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영어는 암기 과목 아닙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단어 하나를 이해하고 있으면요, 여기와 관련한 단어를 줄줄줄 따라옵니다. 수업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그 비밀을. 그래서 쉽게 암기할 수 있고 쉽게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바탕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기초가 없으신 분들도 쉽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제가 하나하나 짚어서 잘 이끌어 가도록 합니다. 세 번째요. 부가 자료. 그러니까 여러분이 게리징 영어는요, 자료가 별로 없어요. 개편된 지도 얼마 안 됐고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교재 공감 영어 베이직 시간에 쓰고 있는 게리징 영어 바이블이 우리나라 최초의 그리고 원조격의 게리징 영어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요. 그 저자가 저고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 기본이 되어서 이제 다른 곳들에서도 이제 점차적으로 게리징 영어를 만들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워낙에 없겠죠. 개편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 시험 하나 치렀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자료가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생산자요. 자, 오디오 단어장 만들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짜투리 시간에 산책을 하거나 출퇴근을 하거나 자기 전에 최면하듯이 아니면 아침에 세수하면서 아니면 화장하면서 설거지하면서 들으실 수 있는 짜투리 강좌에 듣는 거, 보는 거, 주머니에서 꺼내서 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계속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오디오 단어장도 있을 거고요. 중간중간에 공부에 지치고 힘들 때 쉽고 재미있게 영어에 대한 흥미를 끌어올릴 수도 있고 시험에 직접적으로 도움도 되는 영상도 업로드가 될 거고요. 계속해서 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거 우리 수강생들에게만 제공되는 시크릿 PDF 자료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시험을 치르면서 24년 시험에서 이 PDF로 제공해드린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죠.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거예요. 이것도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께 계속 이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드립니다. 수업을 하면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느끼실 거예요. 아, 이걸 얘기했던 거구나.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O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어떤 공부가 나오고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부터 수업 시간에 함께 그것들을 하나하나 기본기를 쌓아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